안녕하세요, 쿠키랑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요청해주셨던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홈메이킹 도구를 가져와봤습니다. 평소에 많이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것들로 정리해봤어요. 영상이 시작하기 앞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븐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보쉬 HLT5502 제품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베이킹하실 때 쓰시던 오븐이라 지금은 단종됐어요. 하여튼 도구 소개 영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믹서는 레브젠 RHM101 제품이에요. 무게는 약 970g으로 개인적으로 부담가는 무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반죽날 없이 거품날 4개가 기본 구성이에요. 5단계 속도 조절과 터보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1단계부터 굉장히 빨라요. 지금 이 속도가 1단계예요. 기공 정리는 못하지만 1단계로 마카롱 꼬꾸를 만드는 데는 문제 없어요. 이번엔 장점, 작업 중간에 핸드믹서를 세워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 편해요. 또한 분리 버튼이 있어서 나를 분리하기 쉬워요. 다음으로 정말 제일 중요한 오븐 온도계예요. 오븐마다 사양이 달라서 온도도 다르고 오븐에서 설정한 온도랑 실제 온도랑 차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븐을 처음 사용하시는 거면 정말 필수템. 개인적으로 열선에 걸어놓는 것보다 팬 위에 놓는 걸 추천드릴게요. 열선에 걸어놓으면 열을 직접적으로 받아 온도계가 제대로 측정이 안 돼요. 다음으로 제가 사용하는 접촉식 온도계예요. 구입한 지 꽤 됐는데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습니다. 베이킹은 계량이 정말 중요하죠. 제가 사용하는 오펠사의 저울이에요. 집에 있던 거라 정말 오래됐어요. 저는 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울을 추천드리기가 애매하네요. 고장만 안 나면 돼요. 이번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틀을 소개해드릴게요. 다쿠아즈 19그 틀이에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틀입니다. 아마 다쿠아즈 만드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틀이 없어도 만들 수는 있지만 확실히 짜기도 편하고 모양도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은 시킨망이에요. 베이킹하려면 반드시 필요해요. 베이킹스쿨에서 3,400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파운드 케이크에 많이 사용하는 오란다 틀 대사이즈예요. 100g 기준으로 파운드 케이크의 기본 배합인 버터, 설탕, 계란, 밀가루를 1:1로 잡으면 딱 맞는 사이즈예요. 파운드 케이크는 데코하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것은 높은 원형 틀 1호입니다. 집에서 먹을 때 1호 사이즈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가격은 제가 구입했을 때 기준이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낮은 틀은 높이 4.5cm로 꽤 낮아요. 집에서 제누아즈를 만들려면 낮은 틀보다는 높은 틀을 추천해드려요. 다음엔 정사각형 틀 1호, 2호입니다. 사이즈는 위에 적어놨어요. 저는 사각 틀에는 브라우니를 해먹어요. 자주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아 뭘 만들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왼쪽은 2호 낮은 타르트 팬, 오른쪽은 2호 높은 타르트 팬이에요. 지름은 같고 높이는 낮은 틀 2cm, 높은 틀 3cm로 차이가 꽤 나요. 과일 타르트를 만들려고 계획 중이시면 높은 틀을 추천해드려요. 가장 중요한 것, 타르트 팬은 분리형이 정말 편해요. 팬과 구워져 나온 타르트질을 분리하기 쉬워요. 이번엔 제가 자주 만드는 에그 타르트 만들 때 사용하는 팬을 소개해드릴게요. 배송비 아끼려고 보니 베이킹스쿨에서 가장 구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분리도 잘 되고 에그 타르트의 제격인 팬이에요. 정말 강추! 윗지름 8, 아랫지름 5, 높이 2cm로 크기는 제 손바닥만 하네요. 이 틀을 사용해 제가 구운 에그 타르트예요. 만드는 방법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휘낭시에 구울 때 사용하는 오발 틀입니다. 개인적으로 네모난 모양의 휘낭시에보다 오발 틀이 귀여워서 이 틀을 구매했어요. 제가 휘낭시에를 좋아하다 보니 정말 많이 사용해요. 크기는 제 손가락만 하네요. 실제로 보면 정말 작아요. 이것은 구게로포 12그 틀입니다. 너무 오래된 거라 정보는 없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사용했던 틀이에요. 단점은 홈이 많아 닦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다음 틀은 마들렌 12그 틀이에요. 이것 또한 오래된 거라 제품 정보가 없어요. 홈이 깊진 않아서 모양이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마들렌 틀 새로 구입할 예정이에요. 다음으로 케이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스텐 돌림판이에요. 플라스틱보다 소리도 안 나고 부드럽게 돌아가요. 스텐 돌림판 추천해드릴게요. 보통 일자 스패츌러는 케이크 아이싱 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저건 피자나 케이크 뜨개예요. 저는 케이크 뜰 때 사용 중이에요.
저거 날짜 스패출러예요. 쿠키 반죽을 눌러주거나 크림을 평평하게 할 때 좋아요. 케이크 자르는 각봉이에요. 1cm와 1.5cm 두께로 자를 수 있어서 유용해요. 제누아즈를 자를 때 칼도 잘 들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스크래퍼는 정말 다양한 용도로 쓰여요. 버터를 다지거나 반죽 모을 때도 많이 사용해요. 실리콘 매트는 빵 만들 때나 스콘 같은 반죽할 때 있으면 좋아요. 제가 사용하는 이 매트는 밀림이 없었어요. 이 테프론 시트는 색이 많이 안 어두워서 도안 보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마카롱 도안 물어보셔서 더보기에 링크 걸어둘게요. 테프론 시트는 재활용 가능하며 세제로 닦아주고 햇빛 뜨는 곳에 말리고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는 오븐팬과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너무 낡으면 버려야 해서 한 번 살 때 두세 개씩 사놓고 있어요. 반죽 짤 때 필요한 일회용 짤주머니예요. 집에서 사용하시려면 14인치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대용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18인치도 구입했어요. 아이스크림 스쿱이에요. 아이스크림 풀 때 사용도 하지만 반죽을 덜어낼 때도 사용하기 좋아요. 다음은 제가 사용하는 셰프마스터 색소예요. 이 색소의 장점은 이쑤시개로 덜어내지 않고 짜는 방식이라 편한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깍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깍지 중 제일 지름이 큰 2cm 원형 깍지예요. 통통한 마카롱 크림을 짜기에 아주 좋아요. 808번 지름 1.6cm 원형 깍지예요. 이것도 뚱카롱 만들 때나 다쿠아즈에 많이 사용해요. 다음 깍지는 806번 깍지 지름 1.3cm로 이것도 다쿠아즈 꼬꾸에 쓰고 있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깍지예요. 지름 1cm의 8번 4번 깍지 마카롱 꼬꾸 만드는데 필수템이에요. 804번 깍지는 마카롱 자주 만들면 두세 개 있으면 정말 편해요. 저는 타르트 테두리에 데코할 때도 사용했었어요. 이건 지름 85mm인 803번 깍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 많이 안 해요. 이것도 가끔 사용해요. 이건 지름 5mm 깍지예요. 나머지는 지름 1-2mm로 케이크 데코하거나 글씨 쓰려고 구입했어요. 근데 너무 작아서 좀 더 큰 걸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건 895번 깍지로 바구니 빗살 모양 깍지라고도 불려요. 이건 47번 깍지예요. 아까 것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이건 윌튼팁 126번 깍지예요. 장미꽃 만들 때 많이 사용해요. 이건 잎사귀 깍지 126번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깍지이기도 해요. 이거 진짜 이쁘지 않나요? 제가 다음에 꼭 사용해 볼게요. 12번 깍지 이것도 장미꽃 그리는데 많이 사용해요. 윌튼 97번 깍지예요. 인터넷 최저가가 1500원으로 비싸네요. 이건 벚꽃 시즌 영상에서 많이 물어봐 주신 벚꽃 깍지 509번 깍지예요. 이것도 좋아하는 깍지 중 하나입니다. 이건 벚꽃 깍지 510번으로 아까 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보통 머랭쿠키나 마카롱 꼬꾸 짤 때는 510번을 더 많이 사용해요. 이건 너무 오래된 거라 정보가 안 뜨네요. 써있는 건 22번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생각만큼 이쁜 거 같지는 않네요. 이건 유명한 팔발별 깍지예요. 트위스트 깍지예요. 앞에가 뾰족해서 찔리면 아파요. 잡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867번 케이크 깍지로 상투 깍지보다 조금 더 커요. 홈도 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상투 깍지예요. 둘의 크기 차이는 이 정도 납니다. 생긴 건 똑같죠? 귀여운 만두 깍지. 아직 사용은 못해봤지만 짠 거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이건 육발별 깍지예요. 되게 작은 사이즈예요. 이건 커플러 대 사이즈인데요. 짤주머니를 바꾸지 않고 깍지만 바꿀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커플러 아래 것을 짤주머니에 넣고 깍지를 넣어 돌려주면 하면 끝입니다. 상투 깍지로도 끼워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짤주머니 교체도 없이 편해요. 이건 지름이 조금 더 작은 깍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특히 케이크 데코할 때 있으면 정말 편해요.
별건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